들고 가지는 못해요, 거의 다. 100% 올라가면 다 잘라버려요. 그죠? 다 잘라고, 우리 유리원 전무관님, 아니, 수익 내는 거 자랑할 수가 없어요. 고수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아, 지금 수익 낸것좀 자랑도 좀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뭐, 100%안 나오면 그냥 수익도 여기지로 않아서 제가 올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유리원이 한 분이 어제, 예, 한 창을 더 많이 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한 창을 70% 냈다고 올렸어요. 참. 이게 뭐냐면, 그냥 잘안 파니까. 앞으로도 더갈 곳이 있으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좋은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크게 내는 것은 뭐예요? 74%. 그잖아요. 74% 올려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이기는 길을 가는, 하나하나에 홀로 설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홀로 서기를 못해요. 맨날 그냥 전문가 쫓아다녀야 돼요. 지금 우리 유전들 와서 하는 얘기가 다 그렇잖아요. 추가 매수해서 더 들고 갑니다. 왜 그래요? 주가가 싸고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싸니까 더 사서 저거 분명히 돈을 벌겠다 생각하니까 더 사는 거잖아요. 수익이 늘어나도록 추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가가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을 비중 축소로 대응하든지 절반을 축소하고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거나 펀더멘털이 좋아질 때 큰손들이 매수 가담하면 여러분은 추가 매수해서 더 수익을 키워야 되는데 떨어진 종목은 죽어라 보유하고 거기다 더 사기까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은 잘 상승해도 불구하고 조금만 조정하면 수익을 까먹을까 봐 얼른 매도하고 그 금액으로 빨리 본전 차지는 욕심에 하락하는 종목에다가 물타기 하고. 그죠?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떨어지면 차라리 안 사든지, 그죠? 수익을 많이 냈으면 50%를 자르고, 나머지 50% 들고 가면 내돈 아니잖아요. 남의 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참기 쉽죠? 좋은 기업이면. 가르쳐줘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봐봐요. 이게 올라갔습니다. 50% 댕강 잘랐습니다. 그러면 돈다 벌었잖아요. 그 나머지는 떨어지면 어때요? 내돈 아닌데. 배짱을 부렸으니까 더 가더래. 전문가님, 무서워요. 뭐가요? 아니, 여기서 200%가 넘은 걸, 300% 가까이 간 거를, 여기서 사라 그러면 제가 살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우리 쌍둥이 어머니가. 아, 그래서? 아니, 기업의 가치를 보니까 싼데 뭘 그래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사보세요. 아이, 혼자 있으면 절대 못 사지요. 그죠? 절대 못 사지요. 그래서. 아니, 그냥 사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샀어요. 아니, 이건 뭐예요? 100%가 넘게 수익 났어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혼자 있었으면 틀림없이 못 샀을 거예요, 무서워서. 아니, 200%가 난, 210%난 종목을 어떻게 사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또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업황이잖아요. 끝난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통업하랬더니, 기업의 가치는 그 수익이 커지도록 돈이 일하게 하면 되는데, 가는 종목은 꽃이 필 때까지 강하게 하면 보유하면 되는데, 하락하는 종목의 잡초에다 물은 뒤따 주고, 잡초에다 물드는 게 뭐예요?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아, 잡초에다 물차기 해봐. 기까지 이렇게 잡초뿐이 더 돼요? 그럼 인생도 어떻게 해요? 잡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잡초라네. 그죠? 누 유행가 가사하고 똑같네. 아, 가는 놈을 갖다가 고목이 점점 커지니까. 그죠? 나무가 점점 커지니까 거기다가 더듬으니까. 아니, 이게 점점 커졌고, 진짜 이게 고목이 되는 거잖아요. 황금 소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돈 벌려고 그러면 일을 안 하고요.
아, 초보자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지 알까? 본인 생각에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으니까 못 삽니다. 가치 분석을 해주고 기업이, 아, 그러면 사겠습니다. 샀더니 100%가 넘게 나갔어. 오늘 어떻게 됐나요? 포스코, 캠테, 차. 왜 이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아,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그냥 여기 올라가 있어요. 여기 당장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두려워서 못 사죠. 아이고, 전무관님. 내가 사면 떨어질까봐 큰일 나거든요. 아,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요? 이 떨어지면 나 망하는 건데요. 못 사죠. 근데 여기서 사라 그러거든. 템플턴이 추가 매수하세요. 추천 나갑니다. 매수하세요. 그 이제 이렇게 나가버렸어. 내가 미쳐버려. 그죠? 그죠? 내가 미쳐. 아니, 200% 나간 걸 보고 사래. 난안 사. 아유, 이격 났으니까 댕강 잘라야지, 여기서. 뭘 사, 사기는. 다시 나가면 추천하면 사줘요? 에이, 두려워. 아, 내가 있는 사람은 또살수 있잖아요. 아이, 수익 깔았는데, 걔 아직도 뭐 겁나냐? 그죠? 집까지 게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오겠냐? 아이, 그러나 마음 놓고 사지. 뭐 추가 매수 더 사자. 그랬더니 이게 더 커진 거예요.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오늘도 짜릿한 상한가를 몰빵 질러. 질러 종목이니까 나갔다 진땅 먹고서 왕창 질렀다가 떨어지면 손절! 아이고, 죽겠네. 나는 이제 죽는다. 그죠? 그리고 뭐 5천만 원 잃었느니 뭐 했느니 맨날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좋은 종목이 갈 때는 여러분이 더 사야. 그런데 망창 질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50% 이하로 잘라서 사야죠. 예, 전문가들 책을 보면 뭐30%대 30%대 40%를 사야 된다. 누구 전략을 따라서 제시리 뭐의 피라미딩 전략을 따르면 여러분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 1,000만 원 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1,000만 원 담으면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확 올라가 버린 조정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마이너스 났으니까 흔들려 갖고 못 들고 가요. 1,000만 원 샀습니다. 올라갔다 눌러줍니다. 갈라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500만 원만 더 사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봤자 단가가 여기 있으니까 아이, 시컷 내려왔는데 안 떨어지네? 아이, 그럼 뭐 들고 가죠. 아, 그래도 더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주식 수가 늘었어요. 수익이 더 커지죠. 떨어지는데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떨어지는데 13번을 물타기에 죽어라. 우리 의뢰는 실제로 그랬어요. 생각을 해봐. 이 망하는 지름길이잖아요. 이거 왜 빨리빨리 안 돌아가? 아, 여기서 사가지고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그냥 물타기란 거예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13번을 했대, 13번.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오죽하면 물타기의 신이라고 그랬을까?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다 떨어지고 박살 날 때까지 그 어디서 사야지. 여기서 당장 500만 원 담았습니다. 떨어져요. 그럼 반을 자르든지 안 사요. 떨어지면 내가 장기로 보유할 생각하면 안 사는 거죠. 이제 갈라 그런다, 산다. 야, 그럼 나 500만 원 담았어. 아직도 500만 원더 사지. 그랬더니 단가가 확 내려왔어. 아, 또 올라가려고 그러네. 아, 또 사지, 뭐. 그죠? 300만 원만 더 살까? 사나. 떨어질 때안 사고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가격은 내려고 올라가니까 순식간에 본전 찾고 편하게 들고 가고 부자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떨어지면 본전 생각에 자꾸 사요.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 이군요. 이게 잘 들고 가서 끝까지 들고 가면 괜찮은데 다시 수익 낼 때까지 들고 갈수 있나요? 여기 와서 탁 항복하죠. 전문가님 손등이 눈덩이 꺼져갖고 도저히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댕강 잘라버리면 이제 돈 어디서 못 구해요. 처음부터 물타기를 안 했어야지. 이걸 배울 때까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는 방법을 몰라서 사는 방법 계속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제 방에 있는 사람들 벌써 뭐예요? 아까 쿠니 아빠, 아니 누구죠? 위대한 아빠님도 그렇고 또 뭐예요? 뿡뿡이 아빠님도 벌써 추매하는 방법을 벌써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죠? 싼데 가서 탁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딱 추매를 해버리잖아요. 아, 이거 커지겠다. 시장은 상승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그렇게 해서 돈을 키워야지. 이 떨어지는데 왜 물타기를 해요? 죽을라가 지름길이죠. 여기 와서 항복해버려요. 항복하면 자기 수익률 다, 뭐 수익률이 뭐, 돈 잃은 것까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기업을 분석하는데 노력을 해야죠. 이게 돈을 잘 벌었나? 못 벌었어. 업황이 안 좋잖아. 그럼 안 사야 돼. 그러고 내가 물러서야죠. 차라리 손절을 하든지, 50%를 자르든지. 여기다 물타기 하면 죽으러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여기가 상복하면, 아유, 전문가님, 너무너무 손실이 커졌습니다. 89%입니다, 손실. 제 방에 계좌를 들고 와요. 89% 손실. 여러분, 89% 손실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죠? 복리의 함정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게 수익 나면 본전을 찾으려면 얼마 가야 돼요? 본전을 찾으려면. 90%의 손실이 나면 본전을 가려면 900%가 이익이 나야 본전이 오는 거예요. 50% 떨어지면 100%가 올라가야 본전이고 90%가 떨어지면 900%가 올라가야 본전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타기 한다는 거예요. 아주 부추기까지 해. 지식인들이 부추기까지 해. 아, 물타기 하면 돈벌 거라고. 참, 내가 옛날에 진단해 주는데, 현대롯데. 정말, 지금도 안 잊어먹죠. 빨리 팔고 도망가라.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깨고 도망가. 어떻게 해라?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 튀어라.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깰 때는 어떻게 튀어라? 잘 맞아요. 도망가라, 38,000원. 도망가라, 28,000원. 도망가라 23,000원. 왜? 기관이 이 물건을 받았으니까 16,500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막. 상장하기 바전에 그런 생각을 해요. 16,500원이면 41,000원이면 두 배가 넘는 기관이 그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파는 건 기관이 할 자격이 없지. 주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수익 난걸안 팔면 말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죽어라 물타기를. 지식인까지 여러분들한테 막 부추겨. 물타기 하면 빨리 돈 번다. 복구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항복하는 거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눈을 굴렸으니까 얼마나 커진 거예요? 에? 눈을 굴렸잖아요. 아, 올라가서 힘들어도 올라가는 놈을 굴려야 이게 커지는 거지, 점점. 떨어지는 종목을 눈에서 굴리면 눈덩이를 요만한 걸 하나 딱 던져갖고 굴려봐요. 낭떠러지에서. 언덕에서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눈덩이 굴리면 점점 커서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거지, 뭐, 여기서. 그럼 항복. 아, 물타기 알아서 내가 지금 3년 동안 완전히 죽다 살아도 아직도 죽다 못 살았어. 여기서 살아나잖아요. 4만 천 원이면 여기서 살아났어. 돈도 못 벌었어. 돈도 못 벌었잖아요. 에? 4천 원 벌기 위해서, 4,500원을 벌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1년, 2년, 3년, 4년 반. 잘못된 투자 방법을 배워서 전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좀뭐 안다고 지식인이라고 여다가 그냥 뒷다 대고 뭐라 그러죠? 물타기에서 빨리 본전 찾는다고. 그랬더니 또 이걸 내게 딱 맞는 대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인님. 이렇게 답을 해요. 그렇게 팔라고 내가 3번이나 신신당부하고 그죠? 팔고 도망가야 된다. 바닥 치고 나서 올라갈 때 매수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설사에 들고 있다 가정하자고요. 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감당이 돼요? 그럼 차라리 가만히 있어요. 자르지 못할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요. 또 사요. 또 사요. 여기서 살 거를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럼 빨리 복구가 되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없애야 돼. 잘못된 투자 방법을 다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장대음봉 뭐 사랑하라고. 우량주 장대무산하다. 더 떨어지면 그때서야, 아, 차, 사는 게 아니었는데. 저 쌍꺼피 났습니다, 전문가님. 왜? 장대음봉 샀다고요.
자, 음봉은 어떻게 한다? 예, 음봉은 음봉을 부른다. 양봉은 양봉을 부른다. 양봉이 모이면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음봉이 모이면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게 뭐요? 클러스터 이론이에요. 그걸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자꾸 사는 거예요. 자, 언제나 투자에서 이기는 길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방법,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라? 뒤집어라. 그게 역투자잖아요. 그럼 매일 뒤집어야 됩니까? 아니요. 올라갈 때는 뒤집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대중에 휩쓸려서 가야죠.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요. 역발상으로 생각해야죠. 그래서 하락하는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가는 종목은 꽃이 필 때까지 함부로 꺾지 말아야 된다. 누가 그러는 건가요? 피터 린치가. 그 말이 너무너무 이쁘다. 나도 좀 쓰게 해달라. 버핏이 피터 린치 가서 양해를 구했죠. 꽃이 필 때까지 꺾지 마라. 하락하는 잡초에 키우면, 그죠? 커봤자 잡초다. 그죠? 잡초를 키우면 커봤자 잡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잃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사면, 아니, 요만한 겨자씨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 심었더니, 커져가지고, 새가 와서 놀아. 그러니까 올라갈 때 키워야 되잖아요. 제발 좀 떨어지는 종목 키우지 말라고요. 물타기 좀 함부로 하지 마요. 망하는 지름길. 그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믿고 샀더니 나무가 황금나무가 되네. 그죠? 뭐요? 한양이 이제 무려 옛날 2015년에 이제 어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사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또 올라. 지금 몇년 지나, 1년, 2년, 3년 지났는데도 그냥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돈 벌고 있어요. 은행 이자 몇 번이나 벌어주나 한번 보자고요. 제가 뭐 거짓말을 합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지. 추천했으니까. 여기서 샀어요. 지금 오늘도 양봉했네. 나너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었냐? 사가지고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 72%입니다. 자, 1년, 그죠? 1년, 2년, 3년, 지금 이제 3년 반 정도 됐나요? 그럼 4년이라고 그러자고요, 4년. 그러니까 4년으로 따져도, 4, 1은 4? 얼마요? 4, 8. 1년에 18%씩 돈을 벌어주면서 그냥 간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쇼를 하고 마음대로 해도 18%씩 벌어준 거예요. 금리 얼마예요, 지금? 3%는 안 되죠. 몇 번을 보는 거예요? 1년에 이거에 6배씩을 4년 동안 벌어줘. 여러분이 돈이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다 팔아서 없습니다. 지수를 이길까요? 자, 지수는 이기나 보자. 2015년 7월, 9월 달에 사서. 2015년 9월 달에 사서. 여기네요. 맞나요? 9월 달에 사서. 얼마나 났나? 네? 얼마나 났어요? 14%입니다. 아니, 4년 동안 14% 보실랍니까? 아니면 72%를 보실랍니까? 답은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ETF 사야 됩니까? 아니면 인덱스 펀드를 사야 됩니까? 템플턴이 말하는 개별 종목을 사야 됩니까? 답이 다 확실히 돼 있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매일 뭐 ETF 산다고 쇼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지수 인덱스 펀드를 사야 된다, 어쩐다, 뭐 수많은 그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뭔 얘기를 하고 그냥 증권방송에 아우성 치면 여러분 다 이게 정답인 줄 알고 거기 갔는데 실제로 비교해보니까 꽝이야. 어떤 거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녀 보고 주식을 좋은 종목을 사서 묻어둬라.
그러면 다 이긴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지요. 그러면 저절로 돈이 생기는 거죠. 은행에다 왜 저축해요? 은행에 1년에 6배씩. 아, 이게 한양이었는지 별거 같지 않은 건데도 돈을 잘 버는 게보다 부자한테 1년에 18%씩 매년 떼돈을 벌어줘. 근데 은행에다 적금을 분다고요? 그런 바보 같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진짜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 세상에 7년 동안 적금을 벌어서 지금 35%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 좋은 종목을 얘기하는 데 보니까 전 진짜 은근히 화가 나네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아니 그냥 여기다 놔두고 여기서 7년을 한번 무서워보자고요. 한양이 이제 7년 적금 벌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적금 붓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야, 나 여기서 그죠? 7년, 2012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더니 수익이 얼마예요? 자그마치 왜안 나와? 예, 네, 173%입니다. 7년 동안 35% 벌라고 적금을 붓고 있어요. 7년 동안 여기다 부어놓고 그냥 내가 넣었으면 173%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뭐라고 맨날 그러죠? 여러분이 부실 종목이고 맨날 팔고 사고 하지 말고 갔다가 은행에 저축하느니 그 은행에 돈을 빼다가 차라리 그 은행에 주식을 사라. 여러분 부자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은 망하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저도 아파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파본 심정을 알아요. 돈을 모으면 비밀을 알았으면 비밀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줬는데도 여러분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았네, 내가. 그렇죠. 아니, 그냥 사서 묻어놨더니 173%예요. 아, 왜 은행에다가 35%를 보려고 은행에다 적금을 보여. 저 은행 직원들이나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템플턴 진짜 미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하면 깡통이 날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적금을 7년 보는 동안, 35% 보는 동안 여기다가 벌었으면 173%를 벌잖아요. 돈이 안 벌립니까? 돈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그러면 아 여기야 뭐 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별시오를 다 하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들고 왔으면 진짜 엄청 벌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백테스트를 안 해본다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이런들한테 백테스트라고 좋은 종목을 이렇게 갖고 하면 부자 됩니다. 그럼 얘가 이걸 끝났을까요? 또 가죠.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얼마 전에 아들 녀석하고 야, 쌀 얼마 주고 샀냐? 10kg. 아우, 35,000원 줬어요. 야, 대충 그러면 얼마야? 80kg니까. 38에 24. 58, 40. 26만 원이네? 그럼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얼마였냐면 2,000원이었어요. 그럼 26만 원이에요. 몇배 올라간 거예요? 1300%인가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주식도, 그러니까 누구는 뭐라 그래요? 혹자는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밥 먹듯이 사면 만 원짜리 100만 원 간다. 부자 되라. 그러잖아요. 저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 종목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실 종목 사놓고 급등 나가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오늘 급등 상한가 나갔습니다. 그 사람 부자 될까요? 그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소수가 되는데, 아, 부자 되면 또 끌어내리려고 그래, 누구는. 부자 되면 돈다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대. 그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지. 일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복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하게 하면서 복지를 해야 되죠. 그죠?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막 퍼주면 뭐 자기네 편다 되나? 아니, 아까 기계 나왔잖아요, 기계. 알바 당장 잘리면 내가 가치를 높여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치를 높아요. 어우, 손흥민이는 또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죠? 자기 가치를 높여서 골이용 많이 넣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 이제 주봉이? 연봉이 아니라 뭐, 얼마? 아휴. 한달 월급이 뭐, 얼마를 올린다? 주급이 뭐, 2억 2천만 원? 아니, 커피, 알바를 하는 사람이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치를 높여 많이 받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정부에서 빨리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뭔가가 거기다가 투자해야지. 돈만 퍼주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나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정책을. 그죠? 자, 물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왜?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돈이 세금으로 가서 더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정상적이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더 일을 열심히 하게 해서 더 많이 벌게 해야 되는데, 뭔 수당에서 들이다 퍼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까요? 가만히 있어도 돈 주는데? 이러다가 그리스, 뭐죠, 이탈리아 사태가 안 난다고 어떻게 보장을 해요? 남미 사태가 안 난다는 어떤 보장을 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자,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매수했습니다. 아, 여기서 좀 잘라주죠. 본인이 자르면 되지. 안 잘랐어요. 떨어졌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 손절할까요? 왜 손절해요? 아, 전문가님 마이너스 났어요. 아, 지난번에 여기를 못 잘라가지고 마이너스 났어요. 그냥 잘라버릴까요? 아, 좋은 종목을 뭘 자르세요? 그냥 들고 가요. 들고 가요? 예, 들고 가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어. 아휴, 이렇게 올라갔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냥 수익 깔고 있으니까 이제 편하죠. 그랬더니, 아유, 괜히 못 참았네요. 이게 주식이에요. 좋은 기업은.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하게 됐네. 여긴가요? 뭐 잘못됐다. 어디로 다 도망갔어? 그래서 좋은 기업은 이렇게, 예, 이렇게 뭐죠? 꽃이 필 때까지 들고 가는, 꽃이 필 때까지 들고 가야 돼요. 그죠? 매니복숭아님처럼 마음의 심리를 알수 있는 건 템플턴이 왜 그럴까요? 템플턴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일 때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왜? 제가 그 길을 가져왔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사람들 참안 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 가는 길을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죠?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아프면은 그죠? 암환자들이 아프면 똑같은 길을 하나하나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안돼 보이는 거죠. 그러면 미니 복숭아님도 과거의 길을, 템플턴도 똑같이 그 길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공부를 했던 것뿐이에요. 그것이 8년이 걸리더라고요. 자그마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아, 주식은 별게 아니구나. 주식은 좋은 기업에다 동업하는 거예요. 에이, 그건 누가 몰라요. 말은 쉬운데.
좋은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끊임없이 해당 주식의 기본적인 요인을 연구해야 돼요. 기업과 동업하는 장기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재무 분석을 보고 돈을 버는 기업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동업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고서 유료원들을 받아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본적인 조차도 들려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방에서 재무 분석을 배운 사실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재무 분석도 배운 사실이 없어요. 그죠? 그냥 모든 것은 다 한, 그죠? 종목을 가지고 오는 유료회원들의 종목을 보면 대부분 돈도 벌지 못해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많고 차트만을 보고 단기 급등 종목들을 사는 것을 수도 없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깡통으로 가는 거죠. 투자자들 대부분이 뭐예요? 재무제표 보는 방법 어렵다고 보지도 않고 전문가가 100%라고 추천하는 거에다가 자기 몰래 몰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실이 커지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작정 어떤 종목을 장기 보인다고 성공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 꾸준히 살펴보고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돼요. 반드시 우량주여야 되고, 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여러분이 미래 가치가 기업이 커지면서 여러분의 돈은 저절로, 그럼 한번 보자고요. 아까 제가 했던 한양ENG를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야, 너돈좀 보냐? 돈을 보나 봤더니 2016년에 151억, 2017년에 362억, 2018년에 800억. 아씨, 뭐야. 야, 그러면 올해 이 실적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얼마를 벌었나? 한 번만 봐도 되는데. 아, 돈을 잘 버니까 난 계속 들고 갈래. 오늘 970억. 970억 됐네? 야, 가만있어 봐. 그러면 151억, 360억, 970억. 그럼 얼마를 보는 거예요? 170억. 작년에 134억. 실적이 또 개선됐네. 난안 팔어. 안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수익 가치잖아요. 수익이 점점 커지니까 970억. 10배면 얼마냐? 9700억. 나 기업의 가치는 얼마야? 9700억입니까? 아, 2800억 뿐이 안 돼. 아니, 수익 가치로 봐도 너무너무 싸. 그죠? 너무너무 싸. 그러니까 템플턴은 어떻게요? 우리 유리원 보고 강력 보여서 들고 가라. 없는 사람 또 사라. 또 사라. 아니, 뭔 이런 기업이 다 있었냐? 돈을 이렇게 970억을 벌었대? 2018년에? 작년에 몇 배야? 에? 거의 3배 가까이 돼. 영업이익을. 뭐, 요따위 기업이 다 있냐? 그러니까 수익가치가 엄청 커지죠. 에? 성장가치, ROE가 얼마야? 아니, 27, 15 얻으면 31로 늘었어? 뭐, 이러냐? 그 자산가치가 어때요? 2100억이 2300억, 2900억으로 늘었네?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 가치 투자다. 역시 새 가치가 커지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니까 주가가, 아, 나 10년 전에 샀으면 뭐 얼마요? 그냥 10년 전에, 2008년에 그냥, 아유, 난잘 몰라. 2009년에, 2009년까지 그냥 사서 들고 그냥 떨어지거나 올라가 돈잘 버는 기업이래. 그냥 동업하지 뭐, 동업. 동업하니까 364%.
10년에 1년에 36%씩 벌어줘. 그런데 아니 7년치 이자 35% 받고 있으니까 매년 36%씩 360%를 벌어주는데 부자 되는 길이 어디 있었어요? 주식에 있었는데 전부 다 주식은 다 팔아버리고 어디로 가요? 오늘도 단타 상한가 먹어야 됩니다. 빨리 부자 돼야 되거든요. 내가 급해요. 지금 급하거든요. 그걸 급하게 먹다가 취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또또 몇백만 날렸습니다. 5천만 원 두고 단타 몰빵했다가 그냥 또 잠시 화장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쭉 빠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손절하라고 그랬잖아요. 손절 왜안 해요? 여러분 손절해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어. 자, 그래서 기업들은 과거의 높은 수익성은 현재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 기업의 주가는 대략 유권자 선행한다. 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맞는 얘기기도 하고 틀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다 맞나요? 주가가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하면 급등하는 것은 뭘로 설명해야 되죠? 어느 한 가지가 정답이라고 평가하지 말자. 다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만히 들고 가면 여러분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실 종목 상한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수익 가치가 커지는 점을 알고 기업이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돈을 점점 크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매수한 종목의 미래 가치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늘 1년에 한번 정도를 리밸런싱 하면서 여러분이 가면 돈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부자 되는 길로 서서히 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라. 아유, 템플턴이 이거 추천할 때마다 제가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참 기가 막혀요. 깎아주면 사세요. 유료는 안 나갔죠. 깎아주면 사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이날. 2015년에. 참. 방송하는 날 시간이 언제였었냐면 이날이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잊어버리지 않죠. 깎아주고 나서 천천히 사세요. 급한 거 없습니다.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유료 온돈은 여기서 샀거든요. 깎아주면 사세요. 그랬더니, 아, 이게 장대 양봉 나가니까, 잘 보시죠. 13% 장대 양봉 나가니까, 여기 가서 따라가서 질러버리는 거예요. 기업이 좋다 그러니까. 그죠? 여기서 쫓아가서 매수한 거예요. 그 다음날 장대 양봉, 마이너스 13% 떨어지니까 어떻게. 아이고, 나 죽습니다. 전문가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아니, 뭘 어떻게 분할 매수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좋은 기업인데. 분할 매수하든지. 아니면, 떨어질 때안 사면 되는데. 첫날 급등 나간데 쫓아가서 매수해요. 또 떨어졌네? 또13% 마이너스. 26% 빠졌네. 어떡할 건데, 이제. 손절해요? 아이고, 죽겠네.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샀거든요. 나중에, 여기 와서 물어봤더니 제가 추가 매수해서 이제 서서히 추가 매수해서 수익이 서서히 났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분할로 매수하면 여기서 샀어도 아니 나 여기서 일단 한번 궁금하니까 100만 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떨어져. 에이 갈라 그러네. 에이 매수하자. 또 100만 원또 샀습니다. 또 오늘 또 100만 원 샀습니다. 또 100만 원 샀습니다. 아 그럼 수익을 깔면서 슬슬 이제 들고 가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해? 그냥 질러야 돈 버나요? 질른 사람이 그니까 아픈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아우 내가 500만 원 담았습니다. 아이고 올라가면 또 사야지. 그죠? 아이고 내가 올라가서 또 조정 들어오네. 그죠? 조정 들어오네. 아 우리 후배도 그랬어요. 이걸 사줬더니 어떻게 하는지 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요? 여기서 사줬습니다. 후배도 떨어졌습니다. 잘 참아요. 딱, 어떻게 해요? 여기, 추가 매수하라 그랬더니, 야, 더 사. 그랬더니, 더 사요? 어,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더 사. 대꾸가 없어요. 그러더니, 여기서, 잘랐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 뭐. 아까 똑같은 거예요. 본전 오니까 자르는 거예요. 이 고생을 했잖아요. 본전 안올 거예요.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더 사야 되는데, 잘라요.
토사면 어떻게 됐을까요? 토사면. 토는 이렇게 벌었지. 그거 참 신기하다. 본전이 오면 더 사야 되는데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2만 원 수익을 다 놓쳐버린. 이 안타까운 사실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이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 따라서. 수익이 불어나도록 놔둬야 되죠? 자, 좋은 기업에 동업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아까 한양이인지 분명히 봤죠? 얘는 뭐예요? 좋은 기업인가요? 가치가 커지는 종목인가요? 시장상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유동비율이 형편없는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줍니다. 기업의 매수 기준을 확실히 하면 투자의 어려움은 해결되는 거죠. 한번 가보자, 너. 그러니까 재무 분석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옥컴네. 근데 여러분은 뭘 좋아하죠? 상을 좋아하잖아요. 이놈은 상을 좋아하거든. 상. 상한가. 내가 상을 좋아해서 샀지용?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업이. 돈 버나요? 아이고, 영업이익, 수익가치? 빵점. 자산가치 빵점. 자본, 자기 자본 빵점. 왜요?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그럼 이게 가치 투자인가요? 상 먹으려고 들어가는 트레이더지. 가치가 없는데 왜 가치 투자를 해요? 가치가 좋아지는 걸 보고 들어가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늦지 않다. 그잖아요. 늦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유보율 다 까먹었으면 어떻게 돼, 이제? 감자! 그래서 여러분이 감자탕, 뜨거운 감자탕을 먹고, 아, 뜨거워!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먹고 하나? 이 돈을 어디서 먹고 하나? 우는 거지. 그잖아요. 큰일 났네. 돈다 까먹었네. 당신이 주식을 매수하는 기준은 뭡니까? 나는 1번이다. 일자 한번 쓰시고요. 아니에요. 나는 2번이다. 이자 쓰시고요. 아니야. 나는 짬뽕이다. 3번입니다. 아니면 잡탕인가요? 뉴스 보고 삽니까? 자, 어느 것이죠, 본인은? 1, 2, 3, 4번 중에. 한번 눌러보시죠. 짬뽕이야. 웃고 살자님 짬뽕이야. 자, 대본에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아까 이런 게 상을 줄진 모르지만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거르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줘, 이런 기업은. 근데 여러분은 사잖아요. 그놈의 상을 노리고.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작전 세력으로 그죠?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KNC 글로벌. 하이, 우리 의료원. 호재가 있다는, 그죠? 그 말에 그냥 임원이 뭐, 아, 이거 호재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친구가 제발 분산 투자해라. 너잘 모르는데.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몰빵 투자해야 돈을 벌지. 집중 투자가 돈을 버는 거지. 분산 투자는 돈을 벌 수가 없어. 이러다가 여기다가 몰빵 투자다 진짜 1억을 까먹은 거예요. 3월 달에 제 방에 있던 유리원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손절해라. 손절? 야, 내가 지금 5천만 원 날렸는데 지금 손절하게 생겼냐? 나 지금 빨간 딱지 열고 지금 마시고 있어.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결국 1억을 털린 거예요. 그나마 손절했으면 5천만 원이나 챙겼지. 손절 안 하고 있다 깡통으로 가버린 상장 폐지됐으니까. 그럼 과연 이 기업이 어땠을까? 이뭐 영업이익 못 내고 유보율 까먹고, 그죠? 뭐 유보율 까먹고 자기 자본 쪼그라들고 있다가 깡통. 깡통이 뭐 그죠? 1억이 누군 강아지 이름입니까? 그 고생해서 2억을 번걸 갖다가 한 입에 톡 털어놓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주식은. 두번 다시. 나한테 주식 얘기하지 마.
주식 얘기였으면 아주 그냥 현관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할 테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아 이걸 안 사고 아까 그죠? 아 이놈을 샀으면 한양 ENG를 샀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1억을 몰빵했어도 이게 몇 년도야? 이게 언제냐면요. 저 한번 계산을 2016년 예 12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양 ENG에다 뭐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아유, 2016년. 2016년, 2016년, 뭐요? 12월 달이요? 그럼 여기다 1억을 몰빵했어요. 그잖아요, 12월에. 몰빵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 지금 54% 5,400만 원 1억 들고 벌고 있어요. 아니, 5,400만 원 벌래요? 깡통 날래요? 답은 벌써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안 한다니까요.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자꾸만 뭔가 있죠. 급등해서 무슨 때리 부자 되려고 그러다가 깡통 내버려요. 9억을 단타 치다가 깡통을 냈어요. 아, 9억을 여기다 놨으면 지금 얼마요? 에? 4억 5천을 넘, 5억을 벌고 있어, 5억. 그럼 9억이 5억을 벌면 얼마야? 그러면 남편한테 사랑받지. 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었냐? 아이고, 아이, 당신 그냥, 뭐, 그냥 내가, 뭐, 좋은 종목이라고 누가 추천해 주길래, 돈잘 번다고 거기서 그냥, 사놨지, 뭐. 아, 2014년도에 왔는데 세상에 1억을, 9억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2015년에 내가, 아, 2014년이구나. 14년에 그냥 여기다 9억을 갖다 담아놓고, 지금까지 그냥 담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135%. 야, 그럼 9억이 얼마야? 18억. 거의 20억 가까이 됐네? 대박이잖아요. 왜그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깡통을 내냐고요. 예? 좋은 종목 사서 9억이 18억 되는 게 나아요? 20억 되는 게 나아요? 아니, 9억을 다 까먹을래요. 참, 저는 옆에서 보면요.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 제발 좀 그런 것좀 오지 마라. 단돈 10원도 사지 마라. 종목이 아니면 안 사야 되는데 자꾸만 사요. 안타깝죠. 제대로 배우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부자 되는 길은 안 가려고 자꾸만 여기서 무슨 급등 나간다고 부자 된다고 급등 종목을 쫓아댕겨요. 부자 됩니까? 그냥 여기다가 9억을 담아놓고 무슨 단타 쳐서 9억 갖고서 무슨 뭐, 예, 9억 벌었습니까? 그냥 9억 갖다 묻어놨더니 그냥 9억이 아니라 10억을 벌어 버렸는데. 그런 걸안 해요. 그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 비밀을 알 때까지 제가 8년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야, 진짜 바보 같은 짓만 무지하게 하고 댕기죠. 진작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만 있었으면 템플턴이 전문가 안 왔어요. 왜요? 깡통이 안 났을 테니까. 깡통이 안 났을 테니까 전문가 안 왔지요. 그저 돈벌 때마다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다 계속 저축했죠. 좋은 기업에다 저축하는 거죠. 뭐라 전문가로 와요. 그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깡통 나보니까 비밀을, 공부를 미진장 해버리니까 비밀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한테 실제로 시키는 거예요. 월급 탔냐?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 주식 사? 또 벌었냐? 주식 사. 사는 겁니다, 지가. 용돈 깎고 사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복학을 하면 또 1년을 쉬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은 멀고 먼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데 자꾸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죠? 외면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죠? 몰라서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고 부실 기업에다 사는 거예요. 이거 뭐 이거? 한진해요. 부실기부도 사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어요. 대마불사? 그런 말도 믿지 마세요. 돈을 못 보니까 얘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봐요. 자본금이 얼마요? 1조 2천억입니다. 자본 총계가 얼마요? 완전 자본잠식인데 이게 어떻게 살아나요? 자그마치 2조 3천억이 자본잠식인데. 2조 3천억이 마이너스도 1조 2천억 그러면 3조가 돈이 필요해야 돼, 3조. 이거 자본잠식을 해서 하려면 3조가 필요해야 돼. 기업을 운영하는 건 둘째 치고 3조가 날라갔는데, 3조 3천억이 날라, 3조 5천억이구나. 3조 5천억을 해야 얘가 자본잠식을 해소하는데 이게 살아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깡통. 그러니까 깡통 간 거예요. 어떤 분이, 전문가님, 종목 좀 한번 분석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네이버 게시판에 갔더니 1억 5천 날렸다고 막 아우성 치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워요? 아니, 태어나가지고 돈도 못 벌어보고 그냥 지구 떠났어요. 생각을 해보라고. 부실기업이지 않냐. 110억자 만기업 부도 부실기업. 일수록 꽃을 좋아한다, 꽃. 상한가 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 시뻘겋다가 유보율 까먹다가 깡통.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하고서. 아이고, 전문가님. 나 큰일 났어. 왜요? 1억 5천 날렸어. 파티 게임제다가 친구 말 듣고 2억 몰빵했다가 또 물렸어. 누구는 또 뭐죠? 포스코 플랜텍에다가 500만 원 투자했다. 깡통. 왜 그러는 거요? 포스코의 자식이니까 괜찮나요? 또 넥솔론, OCI 회사 자회사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다 투자했다가 깡통. 왜 그러는 거예요? 대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못 버는 기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털어버리는 게 유리할까요? 돈을 빌려주는 게 유리할까요? 돈을 안 빌려주고 털어버리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깡통 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안 보는 투자자들은 결국은 깡통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좋은 주식을 사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죠. 왜? 돈 버는 길인데요. 부자 되는 길인데 그걸 왜안 해요? 그거만 안 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잖아요. 돈이나마나 9억이나 있으면 가만있어. 저기 가서 좋은 땅이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9억짜리 하나 사놓으면 까짓거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20억 안 되겠어? 딱 거기서 땅을 샀으면 차라리 주식을 안 했던들 돈이라도 벌었지. 모르는 사람이 단타 치다가 9억을 날리는 거야. 그래서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고 가꾸도 타라. 개인 투자자는 조급한 마음에 큰 수익을 노려서 기업이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블랙스완이 날뜨날 때마다 싸게 매수할 절호의 기회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틸라고만 바빠. 전문가님, 시장이 떨어지니까 다 팔고 현금 확보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들고 가는 게 유리하죠. 시장에서 떠난 사람은 결국 또 돈을 못 벌어요. 좋은 기업을 매수했으면 시장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폭락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마이너스 50%가 날아가도 다시 기다리면 50%를 순식간에 복구하면서 여러분을 본전을 챙겨주고도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투자자들은 다 팔고 현금을 확보하면 올라간 순식간에 지금처럼 올라갈 때살수 있을까요? 아니야, 시장이 안 좋대. 아직도 경제가 안 좋대. 사다 괜히 또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손이 나가져요? 안 나가지는 거예요. 안 나가지니까 돈을 또못 버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은요, 본전이 다 복구됐지. 본전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그걸 하라 그러면 도망가기 바빠요. 단기 투자 당장은 돈을 버는 것처럼 느끼지만 나중에 계좌를 쳐다보는 순간에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세금이 나가서 그래요, 수수료. 먹은 거 같은데. 아서 지난번에 아예 52% 먹었는데 가서 이번에 내가 잘랐지, 손절했지. 그거 손절한 거 수수료 이런 거 계산해 보면
돈이 줄줄 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새고 있어. 그럼 뭐요? 여러분의 투자는 이미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지. 직장인들이 단기 매매할 수 있나요? 불가능. 하루 종일 HTS 보고 중독 때문이요. 중독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전문가님, 잘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들고 가라니까 왜 잘랐어요? 아이, 자도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손이 나가요. 떨어지니까. 실제 우리 유료원이 제 방에 유튜브를 98%를 듣고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삼양식품입니다. 이때 왔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잘 샀네요. 들고 가세요. 잘 샀네요. 기업이 좋아지는데요. 이 자리입니다. 잘 샀습니다. 그랬더니. 잘 샀나요? 예, 네, 잘 샀습니다. 들고 가세요. 그런데 나는 추천 안 나가요. 그랬더니. 기절 초풍하는 거예요.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요. 한 십몇 프로 나왔나요? 그러니까, 잘 샀네요. 그랬더니. 그런데 우린 추천 안 나가요. 아마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료 방송에서 그랬더니. 깎아주면 삽니다. 깎아주면 사요? 아, 깎아주면 사요. 아, 깎아준다는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전문가님. 깎아주는 말 하면 나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 좀돈좀 조금 벌고 있는데 또 그걸 깎아주라고. 아, 진짜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약간 떨어졌잖아요. 아, 우리 사자. 한번 사고요. 또 올라가서 또 사요. 이제 질문이 딱 들어갔죠. 아무개님, 왜요? 팔았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번에 이릅니다. 왜요? 아, 이게 떨어지니까 그냥 손절해버린 거지. 익절. 이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아니, 또 사래, 더 사야지. 아니, 수익을 다 반납했는데요. 아, 수익 반납했는데 억울한데요? 뭘 억울해요? 그까짓 거, 아니, 주식을 이까짓 걸 먹으려고 주식했나요? 또 사요. 괜찮으니까. 아, 또 떨어져. 또 사. 또 사. 또 사자, 우리. 아, 가다가 또, 8월 때, 가면서 봐. 8월 27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뭐, 회장하고, 뭐, 사장하고 주식 산대. 아, 우리 또 사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욕까지 거 먹으려고 더 사라 그러면 안 사요. 떨어졌다, 억울하다. 이게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진짜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기업을 보면서 돈잘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동업해라. 동업해라.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과 같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과, 그죠?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 같은 것이 없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 같은 것이 없고,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여러분이 훌륭한 제자를 심으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준 거죠. 그죠?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생을 가는데. 그죠? 그럼 1년을, 그런데 우리는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은 뭘 심었나요?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고 훌륭한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노력을 하여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사과가 빨리 열리지 않는다고 땔감으로 사과나무를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벌립니까? 누구나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기회 문을 열고 우리 부르고 빨리 와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사과나무 심었어요. 그죠? 샀어요. 떨어졌어요. 주가 하락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기업을 매수가가 10%가 아니야. 3%에 손절한다면 자신이 보유한 종목은 아무것도 없어요. 매수할 때마다 3% 손절한다고요?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이 어디 있어요? 사자마자 올라가는 주식 뭐 아니면 또 떨어지면 또 매수가 10%또 3%에 손절하나요?
주식 보유한 건 하나 터무니 거지. 매일 손절하다 끝내는 거야. 아, 매수가의 3% 칼같이 손절해 줍니다. 여러분은 3% 손실 난 종목은 세상에 한 종목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돈벌수 있을까요? 맨날 손절하다가 종 치는 거예요. 그죠? 하락한 종목 하나, 그런 투자는 돈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우, 추세 전환했어. 매수가 다 매야 돼. 뭡니까? 신대양지지. 매수한 자리입니다. 떨어졌어요. 또 사자. 또 올라갔어요. 오늘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떨어졌나요? 뭐 좋은 종목인데 떨어지면 어때요? 또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지가 올려줄 텐데. 그죠? 지가 알아서 올려주잖아요. 야금야금 올라가잖아요. 어, 바닥 찍더니 올라가네. 내가 돈 버는 지름길이잖아요. 더 사라? 가지고. 수익 깔고 있는데 뭘 걱정이냐? 싸다. 저평가 종목이다. 돈을 잘 볼까요? 진짜 돈을 잘 볼까요? 보자. 돈을 잘 버는지. 82억에 288억에 909억. 올해는 1200억이 났지. 돈을 너무 잘 벌어.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묻어두자. 묻어두니까 또 가네. 그죠? 묻어두니까 또 가잖아요.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묻어두니까 또 가잖아요. 시장이 상승하면서. 아, 나 시장 상승했으니까 나도 같이 가야지. 너만 가냐? 나도 끌고 가줘야지. 돈잘 버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나 언제예요? 언제죠? 지금이에요. 그죠? 지금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 무슨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자신의 위치가 알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주식을 지금 담았으면 또다시 몇년 후에 여러분 또 후회하실 겁니까? 몇년 후에도 또 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와오면서 또 지금 이제 또 실수하면 몇년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있을 거예요? 아직도 매일 그냥 트레이드가 있고 돈못 벌고 가서 매일 단타하고 그죠? 또 전문가 따라다니면서 돈벌 거예요? 지금은 어떤 황금 열매를 열리기 위해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몇년 후에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문가님, 한달 전만 왔어도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우리 유리원 저보고. 아, 한달 전만 또 빨리 들어올 걸. 아, 내가 후회됩니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주식머신님이 제 방에 처음 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 전문가님 3년 전에만 만났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3년 전에만 내가 전문가님 찾아왔으면 좋았는데. 아, 그게 후회가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하다. 가면서 주식머신님 아직 3천당 제약 들고 있나? 안 팔았겠지, 설마. 그죠? 이걸 견뎌냈을까? 그죠? 견뎌냈어요? 주식머신 아내야 내가 사줘갖고 사랑받고 있다 그러는데 400%가 날라갔죠. 오늘 또 신고가 냈네. 아휴. 잘 들고 가는 거예요? 안 팔고? 제가 뭐라 그래요? 강력 보유하라. 함부로 자르지 마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장이 좀 떨어졌다고 못 참았으면 여기까지 신고가 내는 걸못 먹지. 와,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간다. 이게 뭐예요? 주식이에요. 부자 되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400%가 났어요. 그게 뭐 여러분 어떻게 부자 될래요? 농부가 사과나무 심, 사과나무 심었더니, 아, 이제 또 나가. 봐요. 이건 뭐요? 삼천당 지역. 아이고, 황금 열매를 씨를 뿌리는. 아, 600만 원 심어놨더니 얼마 됐어요?
2천 몇백만 원을 벌었어. 400%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면 2,400만 원 버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도 안 팔고 있어. 600만 원 사놓고. 오늘 또 역사적 고점이야. 그렇게 기다리면 이렇게 황금 열매를 열잖아요. 사과가 그냥 너무너무 맛있는. 그냥 이거 안 연다고 그냥 나무를 뽑아다가 땔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몇년 후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또 가서 가만 있어봐. 나 급해. 빨리 가서 부실 종목이면 어때? 상한가 먹어야지. 그래서 가치가 저평가될 때는 철호의 매수 기회다. 철호의 매수 기회다. 시장이 폭락했대, 폭락. 이거야말로 철호의 찬스잖아요. 시장이 폭락했대, 이제 사면 돈이 되더라. 내 머니 돌려줘. 돌려다오. 어떡해요? 여러분이 좋은 주식 황금의 씨앗을 뿌리면 어떡해요? 돌려주잖아요. 오늘도 급등주 먹어야 되고 상한가 먹어다가다가 오늘 터지고 내일은 벌고 모레는 또 벌다가 글피는 터지고 아 이러면 돈 무지하게 벌죠, 그죠? 네, 가치가 저평가할 때 철회.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러세요? 백할머니가 이랬대잖아요. 아이고 폭락했냐? 아이고 얘들이 아주 팔고 싶어서 그냥 에? 아우성 났네 아우성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사줘야지. 그래 너무 싸잖아 주식이. 그럼 어떻게 해? 사야지. 불쌍한 마음으로 사주라. 너무너무 많이 올라갔어. 아주 그냥 못 써서 안달을 벌리네. 에라이 내가 팔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니네들 그렇게 사고 싶니? 내가 사 팔아주지. 돈 벌고 나오고 불쌍한 마음을 여겨서 사고 또돈 벌고 나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블랙스완이 나올 때 개인 투자자들은 그죠? 신용 지분이 많을 때 공매도로 인해서 저평가되는 경우 애널들의 보고서가 없는 종목이 의외로 실적이 좋음에도 주가가 싼 경우를 가끔씩 봅니다. 시장의 역사는 늘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주가는 따뜻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올라갔으니까 따뜻해졌죠? 이격남은 반드시 조정이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비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시장의 반응보다는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매수하 들어가면,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또 저가주를 엄청 좋아하죠. 급등주. 지난 3주 전에 제가, 금요일 저녁 되면 한 번씩 실시간 유튜브를 무료 방송을 해줍니다. 여기 여러분이 금요일 낮 저녁에 아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몰라가지고 혹시 보고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면 이 종목이 똑같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과거 날짜가 벌써 한참 지났는데 2주 전, 3주 전 지났는데 5일 전 지났는데 이게 똑같아요. 아 이거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제가 기술이 없어서 잘못 바꾸는 거니까, 뭘만 보면 돼요? 날짜만 보면 돼요, 날짜. 며칠 날 보냈는지, 8일 날, 18일 날, 이렇게. 날짜만 보면 돼요. 지금, 뭐죠, 이걸? 썸네일이라고 그러나요? 썸네일을 갖다 바꿔줘야 되는데, 아이, 제가 바꿨는데도 지금 뭐가 잘안 돼요. 저장이 됐는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 아이한테 물어본다고 그래놓고, 바쁘니까 잘 마주치지 못해서 잘안 돼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내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틀면서 동시에. 근데 이게 자꾸 안 바뀌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종목 진단을 주로 위주하고, 그죠?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저보고, 전문가님, 3주 전이니까 KR, 이걸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싸잖아요. 500원짜리 주시오. 싸잖아요. 아니, 부실 기업이란 생각은 안 했어요? 아, 이걸 사느니 저 같으면 수소차 사지. 오늘 올라왔나요? 아, 나저 같으면 수소차 삽니다. 그런데 이거 사겠다는 거예요.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자본 잠식이 됐으니까 어떻게요? 또 다시 감자할지 모르는데. 사지 말라 그러면 또 사요. 참 안타깝죠, 저는 보면. 그죠? 그래서
저가주 집착에 버리시고 중요한 것은 주식의 수량보다 투자 수익률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저가주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됩니다. 부실 재무구조의 기업은 열악한 산업 자체가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 사망산업, 사양산업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초라하게 만들어 보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종목 사라 그러면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어디까지 갔나요? 자, 그러니까 절호에, 저평가될 때 절호에 찬스가 오잖아요. 이게 오늘 나갔나 모르겠네. 기업 가치의 저평가는 적극 매수가 담아야 된다. 주가는 가치로 빠르게 회복하는 거다. 뭐죠? 브로테. 아, 전문가님, 꼭대기 샀어요. 떨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추가 매수 안 했습니다. 이제 사시죠. 아, 본전 다 왔습니다. 여기서 샀대요. 우린 떨어지니까 더 샀죠. 어우, 신나게 하던데요? 이게 차트로만 투자하지 말고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가치가 비이성적으로 상등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한국 큐빅이 오늘 어떻게 됐나 궁금하다. 오늘 못 올라갔네요. 야금야금 많이 올라갔네요. 참, 그죠? 많이 올라갔네요. 너도 올라갔냐? 와, 너도 많이 올라갔네요. 어우, 우리 들어가자. 매수 들어가자. 좋아요? 아, 좋지요. 매수하세요. 벌써 이만큼 올라갔네. 이게 주식이에요. 그죠? 주식. 어떻게 사는 건지. 그래서 일곱 번째. 투자 프리미엄. 미래 가치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기업은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높다. 그러나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라. 과거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계속 많은 전문가도 얘기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워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업의 실적을 살펴보는 일은 투자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업계 1등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속해 있는 산업의 성장성이 유지되고 경영진의 리스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볼라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인덱스 펀드 사요. 그죠? 좋은 주식은 아까 봤지만 얘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폭락했다 가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게 또 있었나? 오늘 더 올라갔나? 아, 이거 사라 그러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갔다가 또 떨어졌다 또 나가요. 전고점 돌파하려고 또.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이번에도 얘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아, 화장품 간다고 얘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냥 뻥뛴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가치가 싼 종목 샀더니 벌써 30% 나가고 50% 나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어떤 건막 아우성 치고요. 아우성 치고 정말. 예? 여러분이 두렵다고 다 팔은 게 뭐예요? 휠라, 휠라, 코리아. 무슨 일이 있냐? 제가 그냥 들고 가라. 드디어 60일을 돌파했네. 아유, 저걸 어떻게 해, 저 윈수 같은 걸. 아씨, 내가 그냥 템플턴이 여기서부터 살아. 제발 좀 살아. 떨어져서 조정되라. 제발 좀 사세요. 야, 며칠 전부터 제발 사세요. 더 사요, 더 사. 아, 그치, 또. 아유, 박스권 못 샀냐? 박스권에 사세요. 또 올라갔습니다. 또 떨어져. 아, 전문가님, 손절해야 될까요? 손절. 어떻게 해요, 손절? 아, 괜찮아요. 들고 가요. 들고 가요? 아유, 난못 들고 가요. 무서워요. 이게 뭐 60일 돌파했어. 나더 가야 돼? 이러는데요.
기가 막히지. 더 가야 돼? 참 저럴 줄 몰랐어. 어떻게 나는 저게 안 보이고 템플턴은 저게 보일까? 그죠? 저게 보일까? 간다. 간다에다 건다. 누가 그러던데 국회의원이. 내가 뭐 하면 500원 건다. 나는 간다에다 500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안 간다에 500원 걸 거예요? 안 간다에 500원 건다? 아이, 간다에 거세요. 저도 간다에다 500원 겁니다. 자, 참, 그죠? 주식은 이렇게 즐겨야 돼요. 웃으면서 즐기면서 주식을 사서 모아갔더니 정말 돈을 벌었다. 그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찾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노한 마음은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르는 일이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 사실을 들먹인다는 것은 미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돼 있을지는 지금 어떤 일을 벌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위대한 아빠님, 아직도 들고 가나요? 아, 여기서 떨어질 때 두려워서 팔아버렸어요. 그랬나요? 아, 그때 전문가님 말하는데 지금 더살 걸. 에이, 참, 근데 이 손이 왜안 나가는 거야? 이 왼수 같은 손이 돈더 샀을 걸. 그랬으면 돈이 더 커졌는데, 그죠? 또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참 재밌죠. 재밌습니다. 참, 이걸 바이러메드를 여기서 사서 예, 10년만 들고 왔으면 몇 프로일까요? 3600%가 났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좋은 종목을 들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1000만 원 남았으면 3억 6천이에요. 10년 만에. 근데 갖고 가냐고요.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매일 가서 팔고 사고 해서 떼돈 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 벌잖아요. 그죠? 신약인데, 그죠? 그래서 바이오 기업은 기업의 가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신약 개발과 임상 속도, 기술 수준을 종합 판단해라. 그래서 누가 나갔냐? 누가 나갔냐? 왜이 종목이 나갔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누구 종목인 거예요? 에? 누구 종목이에요? 보광약. 떨어졌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기술 수출이에요. 그 돈이 얼마를 받았어요? 예? 위암 표적항 암제, 리보세라닙에다가 HLB 생명과학에 400억을 갖다가 기술 수출하면서 돈이 벌리니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볼 필요 없다고요? 차트로만 본다고요? 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돈더 많이 벌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죠? 제가 유나이트 제약을 블로그에다가 13,700원인가 줬어요.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1년에 배당을 빼고도 70%씩 벌어줍니다. 70%씩. 아이, 말도 안 돼. 그럼 70%씩 버는 건 여기다가 주식 사놓고 10년을 보했으면 1억이면 얼마 됐을까요? 700%잖아요. 그럼 1억이면 7억을 버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렇게 갖고 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빨리 급등 먹어서 7억을 번대요. 그죠? 아니, 5억을 갖다가 놓으면 얼마 된 거예요? 단타 쳐서 7억 봅니까? 여기다가 7억, 저 5억 갖다가
단타 안 하고 5억을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대입이 좋습니다. 한 700%입니다. 10년에. 그럼 5억이면 35억 됐어. 말도 안 돼. 엄청나게 돈 벌었나요? 5억 들고 9억 들고 단타 치다 깡통 나나요? 아, 여기다 그냥 5억 들면 700%면 5735, 35억입니다. 간단해요. 너무 쉽게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말로 얘기하면 뭐래. 여러분이 해봐야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경험이 스승이다. 안 해보려고 그래요. 무섭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 진작할걸. 적금으로다 여기다 보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1,000만 원씩만 매년 그냥 떨어졌냐? 잘 됐다, 사자. 또 떨어졌냐? 또 사자. 떨어졌냐? 또 사자. 1,000만 원씩 매년 버거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던 거예요. 우리 유리원이 이걸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걸. 거치직과 정심, 투자 수익률. 아, 얘 자꾸 마이크로소프트 인증하라고 자꾸 난리네. 이렇게요. 엄청나지요? 어떤 거래요? 아, 고형을 샀더니 10년 동안 정리시켜도 591%야. 그냥 묻어놨더니 1400%야. 가만있어, 제일 못 보는 종목이 어때요? 삼성전자 10년 했더니 145%네. 거치가 328%. 한국전력은 뭐예요? 빵이네. 1%야? 아, 안 해, 그럼 한국전력. 10년 정리식 안 할래. 아, 이거 뭐 3위 THK는 345%네. 농심은 뭐예요? 36%가. 나안 해. 돈더 많은 보는 걸로 해야지. 삼양식품 얼마요? 아, 10년 했더니 315%야? 거치식은 533%. 여러분, 어떻게 부자 될래요? 이걸 엑셀로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자 되는 길 싫으신가요? 좋아요. 그죠? 기업의 가치를 커지는 종목은 주가 상승이 예고되어 있다. 기업의 미래 가치가 주목하면서 여러분이 들고 가면 무슨 일이 있냐고요. 네오팜을 자가 10년 전으로 가자. 화장품, 이거, 약국에서만 파는 네오팜. 제가 사라 그랬어요. 계속 사라, 들고 가라. 부자 되는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다. 자, 나 10년 전에 이거 샀습니다. 에이, 네오팜에, 에이, 뭐, 화장품이 뭐, 돈 벌겠어. 2009년에 그냥 사서 지금까지 물고 있대. 뭐요, 이거, 여러분. 1221%야. 말도 안 돼. 1221%. 여다 묻어놓고 그냥 1억을 묻어놨더니 얼마요? 12억 버는 거예요. 여러분 단타 쳐서 12억 벌었어요? 1억 들고 단타 쳐서 10년 만에 1억, 12억 벌었냐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자꾸만. 밥 먹듯이 줄 서서 그냥 묻어놓고 가라. 30년에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실 기업 사지 말아야 되고 좋은 기업을 사서 여러분이 동업하면 분명히 부자가 된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도 여러분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또 사고 또 사고 팔지 말고 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공부하실 분은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평생 여러분이 전문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홀로서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것이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저녁 방송이 유일하게 있죠. 엑스원에서는 유일하게 저녁 방송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가 조금 비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투자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올리시면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